장난감이 화가 났어요. 높은 집을 지어야지. 난 아주 높은 집을 지을 거야. 퓨웅 쏙. 오, 뽕뽕이 좀 멋지다. 내 집이 더 멋지다. 뭐? 우와, 내부가 만든 집도 멋지다. 오, 그래 그래, 멋지다. 아니 이게 뭐야? 일 먹고 너 때문에 애구 집이 무너졌잖아. 애구야. 아, 미안해. 아이, 너는 안 돌아. 애구야. 먹구야. 애구야. 같이 가. 어? 뽕순아, 같이 가. 뭐야. 다들 그냥 간 거야? 날 이렇게 내버려 두고? 뽕뽕아. 큰일 났어! 짜잔 형이 장난감을 뻥! 쳐버렸다! 블록 장난감아! 미안해. 네가 바닥에 있는 줄 몰랐어. 이게 다 뽕뽕이랑 뽕순이랑 애구랑 먹구가 날 그냥 바닥에 두고 나가서 그런 거예요. 뭐라고? 널 그냥 두고 갔다고? 안 되겠다. 얼른 뽕뽕이를 불러서 장난감을 정리하라고 해야겠어. 친구들, 뽕뽕이를 불러줘요. 뽕뽕! 뽕뽕아! 짜잔 형을 만나고 싶은 친구들도 빨리 뽕카 타고 오세요. 빨리요! 정리를 잘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모였죠. 네. 모두 반기별에 온 걸 환영해요. 노래를 좋아해 랄랄랄랄랄랄라. 춤추는 걸 좋아해 빰빠밤 빠밤빠밤빠밤. 언제나 즐거운 우리는 뿡뿡 밴드 방귀대장 뿡뿡이. 뽕순, 먹구, 애구, 너희들 장난감을 그냥 바닥에 두고 가면 어떡해. 내가 발로 뻥 차버렸잖아. 아, 그게 뽕순이가 나가길래. 그게 애구가 나가길래. 에이, 그게 이 먹구 때문에. 먹구 때문에? 네, 먹구가 내 장난감 집을 망가뜨렸다. 애구야, 미안해. 애구야, 장난감 집은 다시 만들면 되잖아. 너희들이 장난감을 그냥 바닥에 두고 가는 바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? 그냥 바닥에 두고 밖에 나가는 바람에 지나가는 사람이 날 발로 뻥 차버렸잖아. 또 그러면 안 돼. 또 그러면 안 돼. 또 그러면 난 싫어. 또 그러면 안 돼. 또 그러면 안 돼. 또 그러면 안 돼.
재밌다. 수영아, 간식 먹자. 네, 엄마. 친구야, 날 그냥 두고 가지 마. 어? 그림책을 바닥에 두고 가면 안 되는데? 그러다가 큰일 나는데? 그림책을 꺼내보다가 그냥 놓고 밖에 나갔죠. 한참 놀다 들어와 보니 그림책이 울며 하는 말. 나를 바닥에 그냥 두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꽉 밟았단 말이야. 또 그러면 안 돼, 또 그러면 안 돼, 또 그러면 난 싫어. 또 그러면 안 돼, 또 그러면 안 돼, 또 그러면 난 싫어. 미안해 그림체가. 앞으로는 절대로 아무데나 던져놓지 않을게. 약속해? 진짜 약속해. 절대로 함부로 보지 않을 거다. 약속. 많이 많이 먹어줄게. 아니, 아껴줄게. 또 그러면 안 돼, 또 그러면 안 돼, 또 그러면 난 싫어. 자, 얼른 집에 가서 나는 장난감 정리해야겠다. 난 그림책 정리해야지.